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내려가면서 그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 종료됩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지속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적용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혼선이 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WHO가 코로나19에 이어서 엠폭스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엠폭스의 국내 발생이 지속하고 있는 만큼 위기 경보 단계 수준을 주의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FDA가 조현병 치료제 렉설티를 치매 환자의 초조증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초조증이란 치매 환자의 이유 없는 부적절한 행동을 말하는데 FDA가 치매 관련 초조증 치료제를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규모 적자를 잇따라 보고 있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대규모 자구안을 발표했습니다. 보유 부동산 매각과 임직원 임금 동결 등으로 2026년까지 25조 원대 재무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정승일 한전 사장은 자구책과 함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강릉 산불의 피해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끊어진 전선을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한국전력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9년 발생한 고성 산불 때 한전과 이재민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심 법원이 피해 감정액의 60%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죠. 그렇게 되면 지난 3년간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다시 불법이 됩니다. 정부는 시범 사업으로 이어간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등은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20대 직장인 조혜경 씨는 감기 증상이 나타나자 스마트폰 앱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았습니다. 독감도 유행하고 코로나 좀 코로나 이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네. 코로나 검사 해보셨어요? 어 근데 그거는 음성 나왔어요.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됐을 때 처음 접해본 뒤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돼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도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제일 좋았고 그리고 뭔가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비대면 진료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이상인 때 한해 허용됐습니다. 지난 3년간 국민 4명 중 1명꼴인 1,300만여 명이 이용했고 코로나19 관련 질환을 제외하면 진료 건수는 730만여 건, 80% 정도는 재진 환자였습니다. 문제는 위기 단계가 내려오면 비대면 진료 허용 법적 근거도 사라지는데 의사와 진료 중개업체 등이 대립하며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초진을 제외한 재진만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향의 시범 사업을 검토하며 입법 공백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그 대상 환자의 범위나 그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그 전문가나 그 관계 기관들 또 뭐 여야 협의 등을 거쳐서 그러나 플랫폼 업체들은 위기 단계 하향을 코앞에 두고 시범 사업 적용 대상과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시범 사업이 적용되는 것이 오히려 많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을 둬서 그 유예 기간 동안 의협과 또 약사회 또 업계 소비자계가 한데 모여서 또 플랫폼 이용자 대부분이 초진 환자인 상황에서 재진만 허용되면 플랫폼 업체는 고사하고 환자 편익은 침해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안에 시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다는 계획인데 의료 현장에 또 다른 혼선을 불러오지 않으려면 제도화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도 코로나19 비상사태를 3년여 만에 종료하면서 앞으로 코로나 진단과 치료가 유료로 전환됩니다.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했던 정책도 해제되면서 국경 지역은 중남미 이민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옷을 넣은 비닐봉지를 몸에 묶어 강을 헤엄치는 남자. 아기를 넣은 여행 가방을 머리에 이고 강을 건너기도 합니다.
멕시코에서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 미국으로 향하는 중남미 불법 이민자 행렬입니다. Todos vamos a regirnos, pues ahí vamos a ver. Todos vamos a nadar allá, ¿no? Entonces, todos vamos a regirnos ahí a ver qué pasa. 국경 장벽은 며칠 전부터 몰려든 이민자들로 대규모 난민 캠프를 방불케 합니다. 병력을 추가 배치하고 국경 사무소 일손도 늘렸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We are seeing a lot more females with children. If you take a look, we're looking at really small, like babies, to anywhere from 2-3 years old. 트럼프 행정부 때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시켰던 이른바 42호 정책이 해제된다는 소식에 중남미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즉각 추방 정책은 종료되지만 더 강력한 불법 이민 차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 want to be very clear. Our borders are not open. People who cross our border unlawfully and without a legal basis to remain will be promptly processed and removed. 3년여 만에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되면서 미국은 진단과 치료가 유료화 수순을 받게 됩니다. PCR 테스트에 $90, 우리 돈 12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도 해체되고 미국 입국 시 요구됐던 백신 접종 증명서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백악관은 하지만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며 차세대 백신 개발에 50억 달러를 투입하고 팬데믹에 대응하는 상설 조직 신설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북한도 3년 넘게 이어온 코로나19 봉쇄를 풀고 다음 달 국경을 다시 개방할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 낌새는 있는데 우리 통일부는 물론 중국 외교부도 아직 파악된 게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옷을 입어보고 화장품을 고르는 평양의 연미. 남성이 아닌 여성, 국가대사가 아닌 소소한 일상을 통해 체제를 선전하는 인터넷 영상입니다. 앞서 유튜브에서 영어로 활동하던 평양의 은하와 달리 중국 사이트에서 중국어로 말합니다. 북한 관광 수입의 90%를 차지하던 중국인 관광객들을 겨냥한 영상으로 풀이됩니다. 국경 개방의 전제 조건인 북한 내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호전됐다고 짐작할 수 있는 말도 합니다. 실제 중국 여행사들은 최근 북한 당일치기 여행 상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 단둥의 북한 수출 물류 창고에 화물차들이 집결하는 등 육로 교역 재개 움직임도 나타납니다. 지난 3월 말 현지에 부임한 평양 주재 중국 대사도 격리를 마치고 신임장을 제정하며 북한 지도부와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홍콩 매체는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릴 거라며 다음 달 10일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소문만 무성할 뿐 아직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我不掌握你所提到的情况，中朝双方将持续根据两国有关涉边条约开展边境合作。 현지 소식통들은 당장 오늘 공식 통보를 받더라도 국경 개방까지는 적어도 한두 달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북한이 국경 봉쇄를 풀면 유엔 제재에 따라 정권의 자금줄인 해외 노동자들의 송환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어서 망설이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이어서 엠폭스, 옛 명칭 원숭이 도창에 대한 국제적 비상사태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테워드로스 거브레소스 WHO 사무총장은 11일 브리핑을 열고 엠폭스가 더 이상 비상사태 요건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긴급위원회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내려진 엠폭스 비상사태는 10개월 만에 해제됐습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최근 3개월간 엠폭스 발병 건수는 직전 3개월 대비 거의 90% 줄어들었다면서 엠폭스 확산을 통제하는 데 꾸준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WHO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엠폭스 비상사태 해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엠폭스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했지만 우리 방역당국은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엠폭스의 국내 발생이 지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위기경보 단계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 확대와 국내 발생 최소화를 위한 감시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8일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엠폭스에 대한 노출 전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조현병 치료제 렉설티를 치매 환자의 초조증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치료 범위 추가를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초조증이란 신체적, 언어적 공격 행동을 포함해 욕설과 고함, 밀치고 때리기 등 이유 없는 부적절한 움직임을 말하는데 치매 환자의 약 45%가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FDA가 치매 관련 초조증 치료제를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과 덴마크 제약회사가 공동 개발한 렉설티는 2015년 조현병과 주요 우울증 치료제로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치매 환자의 초조증 치료에는 비약물 요법으로 환자를 진정시키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예보되면서 서울시가 침수에 취약한 저지대 반지하 가구 2만 호에 대한 침수 예방시설 설치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침수 예방시설 관리 교육도 필요하고 빗물바지 청소 등도 미리 해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동작구 상도동에서도 반지하에 살던 50대 여성이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여름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되며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지자체가 침수 예방시설 설치에 나섰습니다. 서울 시내 반지하 주택 가운데 취약 가구가 살거나 침수 위험이 큰 2만 호에 물막이판 등을 설치합니다. 유사시 빠져나올 수 있는 비상탈출 사다리나 개피해식 방범창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차수판 같은 경우는 아예 집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구조고요. 혹시라도 이제 잘못해서 물이 어쩔 수 없이 침수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뜯어내고 슬라이딩이라든가 이렇게 젖혀내면 몸이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폐식 방범창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침수 예방 시설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 물막이판은 상시 설치해 놓는 게 아닌 만큼 실제 폭우가 왔을 때 거주민들이 대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지대에 취약한 주거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또 시설들을 설치할 수 없는 능력들이 부족하신 뭐 노인분들이라든지 취약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와 또 좀 설치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것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노면 빗물 배수 시설에 대해 행정도 점검을 서둘러야 하지만 주민들도 상시 청소 등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최근 밤마다 서울 성수동 일대에 하루살이 떼가 몰려들어 일대 주민과 상인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들어온 간판을 날개 달린 곤충 수십 마리가 뒤덮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 위를 쳐다봅니다. 환한 가로등 주위로도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곤충. 곤충의 정체는 동양 하루살이입니다. 간판에 달린 조명 주변에 하루살이 사체들이 가득 붙어 있습니다. 최근 서울 성수동 일대에 하루살이 떼가 날아들며 일대 상인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간판이 다 글짝 안 빌 정도로 다 막혀. 그리고 창문에 창이 이게 다 꽉 차요. 그래서 장사하면서 계속 물 뿌리고 손님들이 짜증을 내요. 하루살이는 한강변에 알을 낳고 주로 5월과 6월 강과 맞닿은 서울 강동구와 광진구, 경기 남양주시 등에서 관측되다 최근 성수동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 상권이 몇 년 새 크게 발달해 밝은 조명도 늘어나자 빛을 따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달 초 비가 많이 내리면서 출몰 시기가 더 앞당겨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동양 하루살이는 2급수 이상의 그 수서 곤충이에요. 한강의 수질이 일단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끝나고 비 오고 나서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명이 3일에서 5일에 불과한 데다 짝짓기 시기인 5, 6월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는 하루살이. 감염병을 옮기거나 사람을 물지도 않지만 날개를 폈을 때 길이가 4에서 5cm에 이르는 만큼 주민들은 혐오감을 호소합니다. 9일 하루에만 수십 건이 접수되는 등 이달 보건소에 들어온 민원이 50건에 육박합니다. 한 3일 됐어요. 막 잠자리 같아, 잠자리. 모기창 그 거기가 많아요. 막 붙어있는 거. 그럼 손으로 막 이렇게 하면 날아가고. 유충이 서식하는 한강 상류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방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보건소는 주택가 풀숲 등을 돌며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밖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당분간 일대 상인과 주민들의 괴로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양회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과장을 조금 보태서 카카오톡을 써본 사람이라면 모두가 단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기대했던 기능이죠. 바로 이 단체 채팅방에 조용히 나가기. 네. 이 기능이 드디어 카카오톡에 추가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뭐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모임이 생기면 이 단체 카톡방, 이른바 단톡방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네. 뭐 각종 자료를 전달하고 뭐 공지사항을 이제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등 이점이 굉장히 사실 있는데 하지만 원하지 않는 단체 채팅방에 초대를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이직을 하거나 또 프로젝트가 끝이 나서 단톡방의 활동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나갈지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어떻게 하지 하고 네. 남겨놓은 단톡방들 다들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네. 이 단체 채팅방이 쉽게 나가기 어려운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네. 양회영 님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곧바로 공지처럼 네. 문구가 맞아요. 뜨잖아요. 그렇다 보면 사실상 나 혼자 나가도 되나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더는 눈치 보지 않고 이 단톡방들을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카카오톡이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롭게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추가한 건데요. 앞으로 채팅방을 나갈 때 이 기능을 선택하면 전체 구성원 목록을 보지 않는 이상 채팅방에 나간 사람을 일일이 확인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이 새 기능을 이용을 하려면 일단 카카오톡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요. 카카오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누르고 이 카카오톡 실험실 항목이 있습니다. 이 실험실 항목에 들어가 보면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활성화시키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나가기 민망해서 놔둔 단톡방이 수십 개는 되는데 이제는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위 소식이죠? 네, 이 챗GPT에 이어서 구글도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인공지능 챗봇 바드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 180여 개 나라에서 서비스를 우선 공개를 했는데 네. 챗GPT를 겨냥한 만큼 최신 언어 모델인 팜2를 탑재해서 기능을 많이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합니다. 이 팜2는요, 5,300억 개의 매개 변수를 바탕으로 과학이랑 수학에서도 추론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코딩 작업도 할 수 있는 등 성능이 그만큼 좋아졌다고 합니다. 예. 또 바드는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시각 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구글 렌즈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을 질문에 넣으면 분석을 해준다거나 혹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관련 이미지를 제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또 현재 사용 중인 챗GPT는 2021년까지의 자료만 분석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고 있지만 이 구글의 바드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학습해서 답변을 한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엇보다 큰 차이점은 사실 한국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챗GPT도 물론 한글로 써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예. 챗GPT는 영어 답변을 단순히 번역해서 보여주는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구글의 바드는 영어와 함께 이 한국어와 일본어 서비스 이 3개 국어를 우선 첫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는요, 이 한국어와 일본어는 기존에 있는 이 영어 체계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 한국과 일본이 최첨단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진출을 확대시켰다는 것이 큰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구글은 앞으로 40개 언어로도 이번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바드가 결합된 검색 엔진도 몇 주 안에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 챗봇이 매번 정확한 답을 내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그 대학원 졸업 시험 준비하면 써봤는데 네. 아예 없는 답을 만들어내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챗GPT나 바드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사람처럼 답변이 정말 술술 나온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지 않는 답도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다 보니까 간혹 이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챗GPT를 만약에 활용을 할 경우에는 답변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행정안전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계가 이 거짓된 정보를 생성하거나 또 AI 학습에 이용되는 과정 안에서 개인정보 등의 중요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만약 챗GPT를 통해서 질문을 입력할 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또 챗GPT가 내놓은 답변이 반드시 사실이 아닐 수 있는 만큼 사실 검증과 확인을 꼭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최근 또 이러한 인공지능 발전으로 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도 중요하고 또 자체 점검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요즘입니다. 3위 소식도 알아볼 텐데 요즘 정말 낮에 한여름같이 굉장히 덥죠. 올여름 날씨 소식이 3위를 차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이 날씨학개론에서 올여름 날씨 전망을 하면서 이 엘니뇨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이 엘니뇨의 경우는 이 정의를 좀 살펴보면 동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평균보다 그러니까 예년보다 높아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올해 이제 엘니뇨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먼저 최근 몇 년간 우리 이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 기상 이변의 원인, 그러니까 3년 동안 이례적으로 길게 유지됐던 라니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예. 이 라니냐는 이 엘니뇨와 반대로 동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평균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개는 한 1년에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유지되다가 다시 중립 상태, 그러니까 평균을 유지하는 상태로 이 돌아가게 되는데 지난 2020년 8월에 시작했던 라니냐가 올해 3월까지 3년 정도 이어졌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례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진 라니냐 때문에 이 해양에서 대기로 이어지는 열순환, 우리가 학교 시간에 배웠던 이 지구의 열순환 네. 과정이 불균형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균형이 깨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상재난이 발생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라니냐 이후 중립상태를 잠시 보였던 이 동태평양의 수온이 이제는 예년보다 높은 엘니뇨 상태로 이 접어들었던 건데 이게 기상학자들이 예상했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접어들면서 예. 이 오는 9월에는 슈퍼 엘니뇨 발생 가능성까지 최근에는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최근에 뭐 동남아는 벌써 엘니뇨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우리나라는 아마 올 여름 중에 엘니뇨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엘니뇨가 발달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여름철 엘니뇨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발달을 하면 우선 무더위를 몰고 오는 이 고기압의 영향권의 확장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압의 영향을 늦게 받으면 우리나라에는 장마도 그리고 무더위도 조금 늦게 온다는 건데요. 이와 반대로 이 남부지방에는 이 강수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엘니뇨 현상이 장마철과 만약 겹치면 홍수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데요. 집중호우 또 홍수 같은 것들이 올 여름에 예보가 돼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가 미리미리 되어야 합니다. 특히 남부지방의 폭우가 잦아질 수 있다고 예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네. 지난해 태풍 힌남노가 이 아주 직격 피해를 입었던 네. 이 경북 포항이나 경주 같은 곳은 사실상 또 한 번 비가 오게 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주의를 해야 하고요. 정부 역시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 관계 부처와 홍수 대책 상황실들을 운영하는 등 비상 근무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위는 늦게 오는데 비는 많이 올 수 있다. 네. 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우리나라의 그 전문가 시찰단 파견과 관련된 소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이번에도 2위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후쿠시마 원전에 한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를 했죠. 네. 이거는 이제 사실 일본이 이제 곧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 국민들의 우려 그리고 불안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은 그동안 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단 이외에는 사실상 해외 외부 검증을 거부해 왔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내
그 한국 전문가들의 시찰단을 파견하는 게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정부는 이번 시찰단을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원은 한 20명 안팎 정도로 보고 있고요. 또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그동안 해왔던 전문가들을 위주로 구성을 하겠다고 밝혔고 최종 명단은 다음 주쯤에 확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번 시찰단이 해양 방류 과정 전반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우리나라 정부는 정의를 내리면서 네. 오염수 정화와 또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현황 또 방사능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또 우리의 과학적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들을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에 이 요청을 하거나 파악을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와 일본 측의 입장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는 시찰단이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 바로 이에 대해서 선을 그었죠.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시찰단 활동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돕는 활동일 뿐이다. 그러니까 IAEA가 평가를 하는 것처럼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을 직접 평가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딱 잘라서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을 하더라도 이 별도의 조사 활동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만약에 일본은 이 한국 시찰단을 이 객관적인 검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을 설득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쓸 것이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네. 이 도쿄 전력의 안내에 따라서 만약 후쿠시마 원전 주변을 돌아다니고 또 설명을 듣는 정도라면 한국 시찰단 방문이 오히려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는 데 악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실효성 의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한일 실무진 협상 과정에서 우리 한국 시찰단의 이 실질적인 조사 활동 범위들이 정해질 텐데 이것을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가장 주목받은 1위 소식을 알아봐야 할 텐데요. 코로나19 종식 일상 회복에 대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는 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기로 했죠. 네. 3년 4개월 동안 이어졌던 이 방역 조치 대부분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위기 경보 수준이 낮아지면 우선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바뀌게 되고요. 이 아프면 쉴 권리는 축소되지 않아야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위해서 정부가 기업들에게 뭐 유급 휴가를 주거나 또 재택근무 등의 제도화를 통해서 좀 노력을 더 해달라 이렇게 당부도 했습니다. 네. 또 이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현재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이 해제가 되고요. 다만 병실에 있는 그러니까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 입소형 이제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 입국 후 3일차에 권고되던 PCR 검사도 종료가 되고요. 또 매일 발표하던 확진자 통계가 주 1회로 바뀌고 코로나19 대응 체계도 바뀌는데 지금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의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 복지부 장관이 지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전환됩니다. 네, 이제 정말 좀 3년 넘게 이어지던 코로나19 관련 조치들이 대부분 해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좀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19 검사비나 입원비가 지원이 됐는데 이건 또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네, 다행히도 이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의료 대응 또 국민들에 대한 이 생활비 지원과 같은 지원 부분들은 축소를 좀 천천히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의 이 고령자 그리고 또 의사의 소견이 필요해서 이 PCR 검사를 하는 경우는 여전히 무료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진단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이제 진행이 가능했던 이 진료 기간 이 만여 곳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재택 치료자 상담도 현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9개 남은 임시 선별 진료소는 운영을 중단을 하지만 고위험군을 위한 선별 진료소는 계속 운영을 하고요. 또 입원 치료비나 생활 지원비, 유급 휴가비, 이 뭐 격리 지원과 같은 국민 부담에 줄여주는 지원금도 당분간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와 예방접종 역시 당분간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일상 전환을 추진하면서도 고위험군 또 취약
감염 취약 집단의 보호에도 최우선을 두고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이후에 이제 사람들의 어떤 긴장이 풀리면서 네. 일상 회복에서 또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경우에는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제야 진정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난달의 교훈을 토대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함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자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자구안에는 부동산 매각과 전체 임직원 임금 동결 등으로 오는 2026년까지 25조 7천억 원 규모의 재무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전력은 정승일 사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실천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자구안은 지난 2월 발표된 계획보다 규모가 5조 6천억 원 더 커졌습니다. 특히 서울 여의도 남서울 본부의 상층부를 매각 추진하고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등 전국 10개 사옥은 임대를 확대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10개 자회사의 2급 이상 임직원 4,436명은 올해 임금 인상분을 전체 반납하고 3급 4천여 명은 인상분 절반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와 협의해 6만 2천 명 전체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분을 반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자구안 발표와 함께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 사장은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다짐 대회를 열어 자구안을 발표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사장은 사퇴 후 전한 입장문에서 국민에게 전기요금과 관련해 부담을 드려 송구스럽다며 한전은 막중한 책임감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이제부터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 산업부 1차관을 지내다 지난 2018년 9월 한전 사장에 취임했으며 한전 경영난과 관련해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의 반도체 수입이 약 20조 5천억 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의 수입이 크게 줄어든 반면 인도와 캄보디아에서는 큰 폭으로 늘었고 한국도 늘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무역 규제가 현실화하면서 10.8% 줄었고 말레이시아는 32.3%, 일본은 5.2% 감소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인도와 캄보디아는 각각 3,792%와 489%나 크게 증가했고 베트남, 태국, 한국은 각각 63%와 90%, 20.5% 늘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수입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베트남과 태국, 인도 등은 미국 기업들이 미중 긴장 고조에 따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공급망을 다변화한 데 따른 수혜를 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몬테네그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보석금은 40만 유로, 우리 돈 5억 8천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재산 규모를 밝히라는 재판부의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두고리차 지방법원에 호송차가 들어옵니다.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와 측근 한모 씨가 차에서 내립니다. 포두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요건을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겁니다. 권 씨와 한 씨는 그러나 첫 재판부터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보석금으로는 각각 40만 유로, 우리 돈 5억 8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판사는 보석금은 누가 내고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권 씨는 한국의 아파트가 300만 달러, 약 40억 원이고 아내가 보석금을 낼 것이라면서도 재산 규모는 언론 앞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그러나 재산을 정확히 밝혀야 보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계속 숨기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권 씨의 변호인이 취재진을 재판정에서 2, 3분간 퇴정시키면
재산 규모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권 대표 등의 보석 청구에 대해 담당 검사는 재력에 비해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보석이 되면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인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 씨 등의 보석 여부는 사흘 이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 씨 등은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요건을 갖고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여권은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권 씨 등은 여권 위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이들에 대한 국외 추방은 형기를 마친 이후에야 가능해집니다. 권 씨 등은 지난해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싱가포르 등이 신병 확보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강릉 산불 피해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한국전력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끊어진 전선이 산불의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인데요. 비대위는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지만 보상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지난달 11일 축구장 170배에 달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고 500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한 강릉 산불. 경찰은 높이 15m 소나무가 강풍에 부러지면서 전선을 덮쳤고 끊어진 전선에서 불꽃이 튀어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산불 피해 주민 180여 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비대위는 전선 주변 나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한전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위해 최근 법무법인과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나무 가지들이 전기줄에 닿아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작업을 하지도 않고 어떤 뭐 산 지주들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관리 소홀입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피해와 관련해 성실하게 응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9년 강풍에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고성 산불의 경우 한전과 이재민 간 손해배상 소송 20여 건 가운데 첫 1심 선고가 지난달에야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한전의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 감정액의 60%로 제한해 8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들 집과 직장을 같이 잃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한전은 여기에 대해서 100%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 산불도 소송전이 시작되면 치열한 공방 속에 재판만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보상이 확정되기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봄 하면 떠오르는 미술 작품 혹시 있으십니까? 자연의 따스한 요소를 담은 한국 작품들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유영국, 김종학, 이활종 세 화백의 작품 색깔과 작품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사실 봄이라고 하기엔 낮에 살짝 덥기는 한데 네, 그래도 봄과 어울리는 작품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자, 먼저 어떤 작가를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가는 바로 유영국 화백입니다. 네, 김원기 화백 등과 함께 우리나라 추상회화 선두주자이자 또 대표적인 작가이기도 한데요. 네. 이 유영국 화백의 작품은 몇 번 보면 화풍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또 특색이 있는데요. 주로 자연을 작품에 담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생각나는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 산이나 바다 또 하늘 같은 자연의 요소들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유영국 화백의 작품 특징입니다. 네, 유영국 화백 작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유화백은 어떤 분이셨고 또 어떤 작품들이 주로 있으실까요?
네, 유영국 화백은 섬에서 나고 자란 작가입니다.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산이나 바다 같은 자연과 굉장히 친밀했는데요. 네, 앞서 잠시 이야기한 김환기 화백과도 절친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네. 이 두 거장은 1963년에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함께 대표로 참가하게 되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작품 세계가 굉장히 뻗어나가게 되거든요. 네, 오늘 소개할 유영국 화백의 작품은 워크 시리즈 중 한 점인데요. 노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957년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이 산마루 위에 걸쳐있는 붉은 노을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예. 네, 특히 산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함께 보시면 굉장히 단순화된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 이 오직 검고 두꺼운 윤곽선과 약간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산을 표현했습니다. 네, 그리 많지 않은 색으로 지금 봐도 너무나 세련된 동시에 섬세한 자연의 색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유영극은 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산에는 뭐든지 있다. 봉우리의 삼각선, 봉우리의 삼각형, 능선의 곡선, 원근의 면, 그리고 다채로운 색. 유영국 화백이 그리는 자연에는 한국적인 미가 녹아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가진 장식을 하는 것보다 많은 것들을 제거하고 또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기본이 되는 조형 요소에 집중해서 그려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초봄보다는 봄에서 여름 되기 전에 파릇파릇하던 색감이 좀 더 짙은 녹음으로 넘어가는 그때를 좋아하는데요. 이 작품도 따뜻한 오후에 여유로운 해질녘 같아서 인상 깊은 작품입니다. 네, 작품을 직접 보니까 이 세련되면서도 또 단순하고 한국의 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은 꽃을 주로 그리는 작가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김종학 화백인데요. 이 꽃의 화가 또 설악의 화가로도 불리웁니다. 네, 평북 신의주에서 태어났지만 1948년 월남한 김종학 화백은 이 서울대 회화과를 전공한 후 추상회화 또 앵포르멜의 영향을 받아서 색채에 주목하는 작가였는데요. 네. 1979년에 설악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때 이 설악산에서 마주한 자연으로부터 위안을 얻어서 작업실을 짓고 또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추상미술이 성행했던 시기였는데 김종학 화백은 추상과는 거리가 먼 꽃 형태의 작업을 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찍부터 꽃의 화가 또 설악의 화가라는 별명이 붙게 되고요. 네. 이 김종학 화백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추상에 기초한 새로운 구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정말 잘 담아낸 작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꽃을 소재로 한 그림이 좀 궁금한데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네, 김종학 작가의 작품 무제가 있는데요. 이 형형색색의 꽃들이 화면 가득히 채워져 있는데요. 아, 예. 네, 보는 것만으로도 자연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작품입니다. 네, 이처럼 주로 꽃과 나비, 또 새 같은 자연의 요소들을 화폭에 담았는데요. 이 설악산에서 지내면서 접하는 야생화와 식물들을 특유의 자유로운 붓터치로 표현합니다. 또 다양한 형태의 꽃들이 캔버스 가득 그려져 있어서 이 사람의 손길이 닿은 정원보다는 좀 더 원초적인 숲속 자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꽃의 모양과 색감도 다 달라서 보는 재미도 있는 작품입니다. 이 김종학 화백이 심리적으로 힘들 때 이 설악산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작품에서 더욱 에너지나 생명력 같은 것들이 본능적으로 표현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네. 이게 뭔가 기운이 없을 때 집에 걸어두고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비싸겠죠. 네. 네. 자, 그리고 김종학 화백이 최근에 또 유명 샴페인 하우스와도 콜라보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 와인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브랜드인데요. 이 메종 루이나라는 샴페인 하우스가 작년 국내 첫 상륙한 프리즈 아트 페어를 기념해서 이 김종학 화백과 협업을 해서 화제였습니다. 네. 이 메종 루이나는 지속 가능한 혁신과 자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김종학 화백 또한 자연을 소재로 작업하는 작가이고 이 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콜라보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 패키지에 김종학 화백의 시그니처죠. 아름다운 꽃 패턴이 새겨져 있고요. 총 15점의 아름다운 콜라보 작품을 공개해서 이슈였습니다. 네, 정말 지금 사진으로 나왔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와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이활종 작가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제주를 그리는 작가죠. 이활종 화백입니다. 이전 방송에서 다룬 적이 네. 있기도 한데요. 이 이활종 화백의 작품 중에 봄과 유독 잘 어울리고 유쾌한 그런 밝은 작품들이 많아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활종 화백은 제주도의 풍요로운 자연을 화폭에 담는 작가입니다. 특히 제주 생활의 중도 시리즈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1974년 국전에서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하면서 크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이후에도 수많은 수상 경력과 활발한 활동을 하는데 그러다가 11년간 후학을 양성을 하다가 돌연 제주도에 정착해서 자신을 둘러싼 자연과 일상을 화폭에 담기 시작합니다. 이활종 화백은 사실 화려한 경력보다도 가장 원하던 것은 욕심부리지 않고 생을 다할 때까지 그림을 그리는 거였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의 바쁜 삶보다는 제주도에서 작업에 집중하는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제주도의 풍경을 작품에 담게 됩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도 깊이 있게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제주 생활의 중도 시리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이활종 화백은 특히 제주도의 계절 중에서도 봄을 작품에 많이 담았는데요. 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네, 꽃은 항상 인간에게 에너지를 주는 존재입니다. 이 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된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처럼 이활종 화백은 자연에서 늘 영감을 받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제주 생활의 중도 시리즈로 2013년에 그려졌습니다. 네. 이 화면 가득 꽃이 만개한 나무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중간중간 새들이 보이고 하얀 꽃들이 봄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네, 이활종 화백은 이처럼 일상과 자연을 조화롭게 그려내곤 합니다. 네, 한때는 이런 골프 그림에 대해서 혹평을 하거나 외면당하는 일도 있었지만 네, 그러면서도 막상 전시되는 작품들은 점차 완판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골프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활종 화백의 작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작품가도 계속 오르게 됩니다. 네. 네, 특히 전국의 골프장에서 이활종 화백의 작업을 걸어두는 곳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동양적인 느낌이 강한데 이 골프라는 소재가 합쳐지면서 한층 더 특별한 작품이 된 겁니다. 이활종 화백의 작품들은 특히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왈종미술관에 가보시면 더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대형 백자 찻잔처럼 생긴 건축물의 외관 또한 이활종 화백이 직접 디자인했다고 하고요. 야외 꽃과 식물이 즐비한 정원도 화백이 가꾸고 관리하는 곳이라고 하니까요. 제주도의 봄나들이 가실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또 화폭에 담은 봄 내음이 스튜디오에 가득 퍼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류가 혹독한 기후 변화에도 오랫동안 대를 잇고 생존할 수 있었던 건 생태계가 다양한 곳에 살기를 선호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IBS 악센 팀머만 단장 연구팀은 지난 300만 년의 기후 자료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고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의 고고학 데이터 3천여 건을 대입해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 등의 환경 선호도를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들 호모종의 거주지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모자이크식 자연 환경에 밀집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청소년은 혈당의 정상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인슐린 저항이 생길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안티구아 의대 연구팀은 청소년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슐린 저항이 생긴 비율은 과체중의 경우 27%, 비만한 경우 42%로 정상 체중의 11%보다 각각 2.5배와 3.8배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청소년의 평균 혈당이 정상치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나타났습니다. 인슐린 저항은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아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당뇨병 등이 유발되는 현상입니다. 제19회 카이스트 조정훈 학술상 수상자로 최한림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최 교수는 군집 네트워크 기반 자율주행 드론과 인공지능 기술 등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해 최근 5년간 SCI급 논문 52편을 발표하고 10건의 특허를 출원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카이스트 조정훈 학술상은 2003년 카이스트 로켓 실험실에서 연구 중 사고로 숨진 고 조정훈 명예박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으며 2005년부터 매년 항공우주공학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업적을 이룬 젊은 과학자를 발굴해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합성생물학과 백신 기술 등 첨단 바이오 분야를 육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홍릉 강소특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첨단 바이오는 연구개발 투자도 중요하지만 IT 등 다른 분야와 협력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키스트는 홍릉을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과기정통부와 함께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 현지 거점의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성수동 일대 주민들과 상인들이 최근 몰려든 하루살이대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하루살이는 동양 하루살이로 빛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 빛이 있는 곳으로 몰린다고 합니다.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은 되도록 조명의 밝기를 최소화해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하얀 조명보다는 노란 계통의 조명을 사용하면 하루살이가 덜 몰리게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